자, 여러분, 집에서 편안하게 패닝하는 시간, 오늘 골드 블래스트 파트 2 시작하겠습니다. 자, 물통에 물을 3분의 1 정도. 아직까지 날씨가 쌀쌀해서요. 약간 미적지근한 물로 준비했습니다. 자, 물비누, 트리오 준비했고요. 자, 지금 이 페이더트를 뜯어서 넣을 생각인데요. 이 친구 판매자 말대로라면은 자석 작업이 별로 필요 없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파트 1에서 여러 차례 제가 강조했었죠. 블랙 샌드가 너무 고우면은 패닝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이런 상태에 페이더트가 들어가 있죠. 알뜰하게. 뭐가 벌써 막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운모인가 금인가? 금 같은데요? 숨어버렸습니다. 어디 갔니? 여기 있나? 뭐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어디 보자. 바로 눈에 띄는 이거를 너 계시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작고요. 뭐 옆상?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일단 넣을게요. 일단 넣고, 자, 자석을 한번 대볼게요. 자석입니다. 대서 블랙샌드가 얼마나 딸려 나오는지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이 정도 되면 썩 훌륭합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의 페이더트라는 거 믿어도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볼미를 거친 상태라면 여기 이만큼 털복숭이 아저씨 같이 시커먼 털이 나 있을 거예요. 양호합니다. 일단 떼어내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패닝 좀 해보겠습니다. 먼지가 별로 없죠? 그리고 약간의 이물질들, 지푸라기 같은 것들, 자연 상태 그대로 맞는 것 같아요. 썩 마음에 듭니다. 지금 이 작업은 비중이 무거운 물질들을 아래쪽으로 가라앉히는 작업입니다. 잠깐. 이 사람 말대로라면 이 안에 2분의 1인치 미만의 원석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원석 안에 미세하게 담겨 있는 금을 알뜰하게 추출해내기 위해서 볼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얘를 완전히 부시면 이 안에 아주 미세한 양이나마 분명히 금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뭐 지금은 취미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갈 겁니다.
자, 과연 뭐 봐야 되겠지만, 이쯤 되면 1g, 이 사람들이 개런티한다고 했던 1g 정도는 나올 것 같긴 해요. 좀더 미세하게 좀 신경 써서 편향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실수 하나 했어요. 미리 세제를 풀었어야 되는 건데, 아까 자석 작업한다고 깜빡했습니다. 어쩐지, 패닝 되는 모양새가 약간 달라요. 자, 이 정도까지만 패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좀더 깨끗하게 하려고 들다가는 다 잡은 금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패닝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녀석의 중량을 한번 재봐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최대한 걸러냈고요. 이 녀석을 비커에 넣어보겠습니다. 일단 비커를 가지고 0점을 잡아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저걸 혹시 사실 일 있으면 정확하게 구분해서 좀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0.1g 단위의 저울이 있고 100분의 1g 단위의 저울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100분의 1g짜리 0.00이 보이는 그런 저울을 사시기 바랍니다. 비커의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비커의 무게는 52.16g입니다. 적어놓을게요. 52.16. 자, 이게 오늘 제가 작업해서 얻은 사금들이고요. 이제 물기를 싹 말려서 중량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커는 완전히 건조를 시켰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패닝을 한다고 했지만 약간의 블랙샌드가 좀 남아있죠? 아무튼 지금부터 오늘 패닝의 결과물이 중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비커의 무게를 측정했을 때 52.16g이었었습니다. 지금 현재 패닝된 사금을 함께 담고 있는 비커의 중량을 측정한 다음에 빼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현재 사금을 담고 있는 비커의 무게는 53.28g. 자, 53.28g에서 52.16g을 빼면은 1.12g.
자, 이 안에 들어있는 블랙샌드의 중량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만약에 0.1g 미만이었다면은 이 판매자의 약속은 지켜진 것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1g을 개런티한다고 약속을 했었죠. 자, 이렇게 집에서 즐기는, 저는 물론 집이 아니라 사무실입니다만, 편안한 사금 채굴, 패닝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왕년에 금좀 캐봤다고 자부하는 남자, 골드캐셨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잠시 카메라를 다시 켰는데요. 재탕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오늘 그 확인차 자석 작업 한번 해본다고 그거 신경 쓰다 보니까는 트리오를 좀 제가 늦게 풀었어요. 근데 아주 미세한 프레이크가 떠다니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혹시 제가 놓친 금이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아까 이 밑에 모여있던 거를 재탕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놓친 게 하나 있긴 있었나 봅니다. 여기 하나 보이시나요? 조그만 거 하나. 이게 트리오 한 방울의 차이인지 아니면 제 손동작이 예전 같지 않았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재탕을 한번 해본 의미가 좀 있다고 보여지네요. 자, 재탕에서 이만큼 더 나왔는데요. 중량을 체크하기는 너무 미세한 양이고요. 대충 눈짐작으로 0.05g? 그야 그러면은 공식적인 기록은 1.17g의 사금이 오늘 작업한 페이더트에 들어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저는 이 페이더트를 버리진 않아요.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한번더 작업을 해볼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제가 재탕을 안 했다 하더라도 어디엔가 제가 복원하고 있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깜빡하고 물비누 쏴주는 거를 잊어버렸다는 거. 자, 이제 진짜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